모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가워. 마스터와 신녀님들께는 곧 떠난다고 말씀드리고 왔어. 많이 바쁘신 듯 보여서 배웅은 괜찮다고 했으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떠나면 돼. 칼론님이라고 하셨죠? 북부제국에서 응거하며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을 텐데 흔쾌히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라비에게는 신세진 것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에기르프님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라비가 말했던 그 포탈 기술자라고. 맞아! 칼로는 신기한 걸 잘 만들고 포탈도 만들 줄 알아. 전에는 어떤 나쁜 녀석이 억지로 포탈을 만들라고 해서 라비가 혼내준 적이 있어. 대신 소개해줘서 고맙구나. 라비 외에는 저를 모르실 테니 먼저 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백귀왕 아에기르프 휘하, 백귀 군단의 기술 담당관이자 엘리오스 사절단의 대표인 칼론이라고 합니다. 사절단 대표? 단순한 포탈 기술자가 아니었군. 먼 옛날 그런 이름의 직책으로 엘리오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부 제국과 백귀의 땅이 단절된 이후론 크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 고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다행히 통신 내용을 보면 리고모르는 아직 무사한 것 같아. 협조할 생각으로 여기 온 게 맞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입장인 것 같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알겠다. 잠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베르드가 어떤 녀석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군. 좋은 생각이야. 이 자리엔 녀석을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녀석과 처음 마주친 건 루벤의 엘 조각을 훔쳐가려 할 때였어. 하지만 우리가 막아서서 녀석은 실패했고. 그렇게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페이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 타락시킨 엘의 힘으로 연 차원문 앞에서 말이야. 비슷한 시기에 란이 다레엘을 탈취했었지요. 이렇게 놓고 보니 마족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엘리오스를 침공할 발판을 만들어왔던 거군요. 그들은 왜 엘리오스를 침공하려는 거야? 엘의 조각이 갖고 싶어서? 엘의 조각은 침공을 위한 수단이었어. 대규모 마족 군대를 이동시킬 차원문을 만들려면 엘의 조각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 녀석들이 어떻게 그걸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엘의 조각을 다크엘로 물들여서 차원문을 여는 방식으로 마족들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벨더와 하멜, 샌더, 라녹스를 연이어 침공했습니다. 신녀님들을 납치하고 엘의 신수들을 복주시키고 마신을 소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저희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엘리오스를 지키기 위해 마족과 싸워왔네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순 없을 거예요. 거대엘이 복원되고 엘리안 오드가 깨어나면서 엘의 조각을 이용한 대규모 마족 침공의 위험은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르드 녀석이 여전히 칼을 갈고 있을 줄이야. 녀석은 이제 엘의 조각 대신 백기왕이 쓰던 포탈을 이용해 엘리오스를 침공하려고 있어. 전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백기왕의 힘을 손에 넣어서 말이야. 뭐 대충 이 정도로군. 이제 네 녀석이 알고 있는 정보도 불지그레. 그렇군요. 백귀왕님은 영토 내의 무리들을 차례로 포섭해 자신의 신하로 삼고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베르드도 그중 하나였지요. 같은 주군을 모시는 신하였지만 베르드는 흉포하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백귀왕님께는 충성했지만 엘리오스와의 교류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뜻이 일치한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와 다른 신하들은 베르디의 반굴 기질이 언젠가 불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만 백규왕님께서는 그를 믿어보겠다고 하셨지요. 불안의 징조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말이군.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엔 고향과의 연락이 끊긴 이유가 정마 군단장 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마? 슈티르 바르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북부 제국을 침공한 마족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베르드의 소행이었을 줄이야. 그의 성정과는 별개로 백기왕님을 향한 충성은 진심이라 여겼거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참극을 막고 아예 기르프를 돕기로 했다. 그러니 백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다오. 그래서 포탈 기술자인 제가 필요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말한 포탈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그렇군요.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쓸 수 있을 것 같군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다행이야!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아도 되겠어. 혹시 그 밖에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줘. 포탈은 상태가 괜찮아서 더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표는 문제가 있군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중앙 포탈의 위치인데 거긴 베르드가 엘리우스 침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테니 제가 그곳으로 좌표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은 적진 한가운데로 투신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물론 그건 너무 무모하지. 교두보의 좌표를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 제가 엘리오스로 건너온 이후 생긴 것이니 저로선 알 방도가 없군요. 리거모르의 좌표는? 애들하면 리거모르의 좌표는 알고 있지 않아? 거기서 윈스터를 만난 다음 교두보로 가는 건 어때? 좌표야 알고 있다만 통신 내용 잊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 그래, 들키지 않고 몰래 리거모르를 빠져나간다 치더라도 그 긴 해저 통로를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 꽤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야. 더 좋은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정답! 달론이 알려준 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가서 모조리 다 혼내주는 거야! 오호... 아니, 그건 한 서른 배쯤 무모하지. 대체 뭐가 좋은 생각이라는 듯 반응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떠오른 것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 통로가 제가 생각하는 곳이 맞다면 아무래도 운이 따라주는 것 같군요. 종이를 좀 주시겠습니까? 대략적인 지리를 표시해드리지요. 저와 데보라가 알고 있는 백기왕님의 혼은 동그라미로 표기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인접한 서쪽의 이 땅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쳐간 곳일 겁니다. 해저 통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통로는 바니미르의 다크 엘프들과 거래할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북부 제국보다 이전의 일이지요. 백귀왕의 땅은 지역과 종족, 세계를 불문하고 이어져 있었다는 건가? 외교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었나 보군. 하지만 니찰은 그 교류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 그랬지요. 분명 덕분에 큰 이득을 보았지만 엘리오스와의 교류가 적과 내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여 엘리오스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을 교류의 산물이 아니라 약탈하거나 그들이 바친 것으로 알리자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엘리오스가 위대하신 백귀양님에게 바치는 조공이라고 거짓말을 하자는 그런 거군. 정확합니다. 하지만 백귀왕님이 반대하셨지요. 그들과 우리는 우호적이고 동등하며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아, 그거 참 바람직한 태도지만 통치란 선이나 정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베르드는 백귀왕이 엘리오스의 우호적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배신한 걸까? 분명 그 또한 적잖은 영향을 끼쳤겠지요.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다 됐군요. 포탈 가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벌써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꿈을 대고 있었냐? 안녕, 엘수색대. 슬슬 떠날 준비가 되었나 봐. 벤투스! 로쏘! 우릴 배웅하러 온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난 어디까지나 마스터 데니프의 말을 전하러 온 것뿐이라고. 데니프님께서요? 바삐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배웅하지 못할 것 같다. 대신 말을 전한다. 부디 성공적으로 임무를 끝마치고 무사히 귀환하길 바란다. 라고 할배가 전해달라더군. 처리해야 할 일이란 건 무슨 일인가요? 그건 극비야. 아직은 말해줄 수 없어. 엘리아노드에 도착하자마자 벨론드가 불려간 것도 임무 때문이야? 그래. 그 녀석이 자기 대신 너한테 조심히 잘 다녀오라는 말 좀 전해달라고 어찌나 귀찮게 굴던지. 응? 신경 써줘서 고마워, 로쏘. 나도 고마워. 잘 다녀올게. 난 말을 전한 것뿐이라니까. 어지간히 바쁜 일인가 보네.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고. 벤투스는 괜찮은 거야? 앞으로 눈물 쏙 빠지게 바빠지겠지만 너일 배웅해줄 시간은 낼 수 있지. 그리고 레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어. 린 씨가 레나를 보내기 걱정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라고 어찌나 성화던지. 이건 정령석이잖아. 저번에 주셨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나중에 다시 엘리아노드로 돌아올 때도 이 정령석이 필요하게 되려나? 에레탑 아래 그 통로는 더 못 쓸 거야.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고마워, 벤투스, 린 씨. 조심해서 다녀올게. 여러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혼은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있을 겁니다. 백기왕님은 자격이 있는 자만이 그 혼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지요. 베르드를 저지하고 백기왕님의 혼이 그분의 의도와 달리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걱정 말거라. 약속하마. 그럼 출발하자. 다시 마계로. 이번에야말로 베르드 녀석과 결판을 내겠어. 떠났군. 보내줄 땐 좀 살갑게 보내줄 수도 있었잖아, 로쏘. 시끄러워. 당신들이 엘의 마스터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마족? 당신을 데려온 대지의 마스터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 돌아가는 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부탁을 드리려 한 겁니다. 이 포탈 몇 번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눈이 왔었나 보네? 신기해라. 여긴 바람 때문에 리고모르보다 훨씬 춥군요. 애송이들, 겨우 그 정도로 알린 소리냐? 어라? 애도 주변은 따뜻한데? 이것도 다이너모 때문이야? 우와! 따끈, 포근!
들러붙지 마. 대단하군요. 제로는 저런 기능 없습니까? 저도 추운데요. 내가 무슨 난로인 줄 알아? 아휴, 하여간 질리지도 않고 투닥대긴. 응? 레이브님, 어째서 그리 심각한 표정으로 땅을 보는 것이옵니까? 아, 여긴 빙판 위인 것 같은데 열 때문에 바닥이 녹아 갈라지거나 하면 다시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와! 너희들 따뜻하다고 들러붙을 땐 언제고 너무 빨리 피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하는 에드도 혼자 살겠다고 다이너모 밟고 올라갔잖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위에 얇게 덮인 눈을 제외하곤 전혀 녹지 않았어.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인가 보군.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얕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뒤로 보이는 저 젊은이 마족 기술자가 말했던 해저 통로 입구인 것 같네요. 오로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이 뒤로는 쭉 바다인 것 같아요. 잘 살피면서 나아가 보죠. 혹시 이거 발자국일까? 이게 발자국이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발자국이겠는데? 역시 아닌가? 아까부터 단서가 될 만한 걸 열심히 찾아보고 있긴 한데 영 나오는 게 없네. 오! 여기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어! 작고 뾰족한 걸로 푹 찌는 것 같은 흔적인데? 수상해.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지? 분석해봐야겠어! 내가 맞춰볼까? 아마 이 흔적을 남긴 주인은 잠시 지팡이로 땅을 짚고 숨을 고르려고 했었던 것 같아. 너무 오래 걸어서 말이지. 에? 네 지팡이였어? 길이 미끄러워서 힘들었단 말이야. 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어. 그 사람들은 숨어서 활동하고 있을 것 아냐. 여느 마을들처럼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진 않겠지. 비밀 기지니 어쩌면 리고모르처럼 땅속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 막막한걸. 바니미르 해서 갑자기 다크엘프들을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못 만나는 것도 달갑진 않아. 단서가 없으니 의미 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군. 어이, 애초에 그 얼어 죽을 오로라인지 뭔지를 찾아야 하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우리 목표는 베르드 녀석을 막는 거다. 굳이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 마족 기술자가 알려준 위치로 곧장 가서 혼을 회수하고 수도로 가서 베르드가 가지고 있는 혼까지 탈취해버리면 되지 않냐고. 그 칼론이라는 자가 준 지도가 있으니 대강 찾아갈 순 있게 하겠지. 하지만 그래도 될까요? 지형이 바뀌었을 테니 칼로님도 지도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하셨지 않사옵니까? 아라의 말이 맞아. 몇백 년 전에 정보를 믿고 이 설원 한가운데서 장시간 움직이는 건 위험해. 그리고 혹여나 혼을 찾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야. 베르드의 앞잡이나 백기왕의 혼을 노리는 제3세력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오해야 풀면 그만이지. 오호, 답지 않게 꽤 상식적인 말을 하는구나. 기특한 지구. 말이 안 통하면 늘 하던 대로 다 때려 눕힌 다음 해결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취소하마.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저런 거 배우면 못 쓴다시에. 루, 기억해? 윈스터가 분명 나머지 혼들의 단서는 알고 있다라고 했었잖아. 아, 니첼도 그랬었어. 땅 위에서 혼을 찾는 일을 계속해왔대. 지상에서 혼을 수색하기 위해 마련한 거점이 교두보라고 했으니 교두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혼의 단서를 알고 있겠지. 그렇겠네. 어쩌면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고. 최소한 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베르드가 접근하는지 감시하는 눈이라도 돕겠지. 우리가 그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는 얘기야. 혼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오로라의 사람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을 테니 이건 우리가 스스로 미끼가 되는 작전이군요. 충돌을 각오하고 말이지. 별 수 없나? 리고몰의 마족들과 접선만 할 수 있다면 상황이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해는 강아지 씨가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단장 씨. 계속 그렇게 걱정만 하다간 머리카락 빠져요. 아, 알았어, 알았어. 후, 너무 요행에 기대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다른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후히, 조심조심해서 가자. 엘리시스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 얘긴 이제 됐어. 저 아까 말했던 오해를 푸는 방법 말인데요. 교도부 쪽에 저희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건 모르겠다. 메시지에서는 우리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어. 나중에 따로 우리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계에 왔었다는 전달을 지상에서 못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엘리오스 사람들로 보이겠지? 아니, 수상한 엘리오스 사람들로 보이겠죠. 여긴 마계잖아요. 대화가 잘 통할지 모르겠네요. 마족들은 기본적으로 엘리오스를 향한 적대감을 가진 것 같으니까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 베르드도 다크엘도 말이야. 그러니 일이 잘 안 풀려도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잘 되게 할 생각이지? 그걸 고민해봐야 할 텐데. 고민할 시간을 주질 않는군. 알아채셨군요. 조금 전부터 다수의 생체 반응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야생 동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 두고 봤습니다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리고모르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베르드? 그것까진 지금 알 수 없겠군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챈 것을 알았는지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쪽이군요. 무기를 빼들고 있사옵니다. 우려했던 대로 싸움을 피할 수 없겠구나. 주의하거라. 아직 저들이 누군지 모르니 너무 과한 대응은 하지 마. 너희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지? 정체를 밝혀라! 저길 봐! 누수족이 있어! 뭐? 그럼 저기 아니야! 다들 공격하지 마! 뒤로 물러서! 진전! 여기서 물러설 공간이 어디 있어? 말해, 어서! 베르드의 졸개냐? 아니면 정마왕 땅에서 왔나? 잠깐! 우린 저기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을 만나러 왔어요! 윈스터 씨의 부탁으로! 윈스터라고? 너희 구성이 희한하고 마족의 인간의 저건 혹시 엘프인가? 맞아. 우린 엘리오스에서 왔어. 무슨 목적으로 왔지? 윈스턴은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건 말하자면 긴데 우린 그자와 약속한 게 있어. 윈스터가 신원을 보증해 줄 테니 확인해봐. 그는 없다. 그러니 당장 너희의 말을 증명할 순 없겠군. 없다고요? 그 말은 마치... 윈스터님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너희가 뭘,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취조해봐야겠다. 얘들아, 저 녀석들을 붙잡아라! 이봐, 우린 싸울 생각이 없어. 무기를 치워! 엘리오스 놈들이 환영받지 못할 땅에 발을 들이고는 참으로 아니한 태도로군. 그래, 자, 세 놈 정도만 생포해와라! 뭐? 우리 중 세 명만? 14명이면 안 돼? 진작 해보자는 거니? 멈추세요!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이분들은 리고모르를 거쳐간 엘리오스인들이 맞습니다. 괜찮아? 엘수색대. 니찰 무사했구나. 다시 만나서 기뻐. 나도 반가워.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엘리오스로는 못 간 거야? 아니요, 덕분에 엘리오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베르드를 막고 당신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러 돌아온 거예요. 약속?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보다 윈스터가 이곳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러 왔어. 아셀라님, 리고모르의 일을 수습하고 왔어요. 백귀 군단은 돌아갔고요. 여자들이 정말 리고모르에 왔었단 말이냐? 네, 경황이 없어서 설명해드리지 못했어요. 그것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알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하도록 하지. 거긴 너희들 따라와라. 니첼 덕분에 오해는 풀린 건가? 다행이다. 이곳에서 꽤 신뢰받고 있나 봐. 괜찮아? 많이 당황했지? 너희들이 떠난 뒤로 많은 일이 있었어. 그래 보이네요. 일을 수습하고 왔다는 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복잡하지만. 자, 우선은 우리와 함께 가자. 내가 전에 말했던 지상의 거점이 이 근처에 있어. 자, 엘수색대라고 했나? 너희에 대해서는 방금 니찰에게 들었다. 윈스터뿐 아니라 칼로님과 데보라님과도 연이 있었을 줄이야. 아까의 무례는 사과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오로라에 머물러도 좋다. 여기에 있는 동안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마. 감사합니다. 아셀라라고 부르면 될까요? 먼저 현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정마왕의 땅에서 왔느냐고 했었지. 그 녀석들도 이 일에 연루된 게냐? 베르드와 결탁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최근 간부급으로 보이는 자가 중앙에 출입했다는 보고가 있어 경계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보기 힘든 외형이라 그리 의심한 것뿐입니다. 강철 요원이시여. 알았다. 그나저나 백귀 군단이라니. 게으른 녀석. 아예 기르프가 만들어놓은 군체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나 보구나. 윈스터님은 괜찮으신가요? 윈스터 아저씨는 너희들이 엘리오스로 떠난 직후 베르드에게 인질로 잡혀가셨어.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통신장치로 간간이 베르드 쪽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사하다니 다행이지만 인질이라니 위험한 상황이네요.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마계로 돌아왔다는 걸 베르드가 알게 되면 윈스터 씨가 위험해지겠어. 인질로 잡혀있는 와중에도 정보를 보내고 있다니 지나치게 대담하군. 가짜 정보일 가능성은 확인한 건가? 그래. 내부자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라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명백한 증거야. 베르드가 이곳을 알고 있다면 군대를 보냈겠지. 그 녀석은 군대를 움직이는데 굳이 명분 같은 걸 내세울 필요가 없어. 지상은 베르드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건 의심할 것 없이 아군이 보낸 메시지야. 아군이라. 그렇군.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지. 윈스터가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백기 군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더군. 우리 쪽에서 백기 군단에 심어놓은 요원들의 정보와 대조해본 결과 혼을 찾는 방법을 알아내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혼을 찾을 방법? 그걸 그들이 어떻게 알아낸 거죠? 그걸 몰라서 우리도 골치가 아파. 윈스턴은 백기 군단이 근처에 있을 테니 활동을 일체 중단하라고 하더군. 아저씨답지 않은 꽤 강경한 반응이네요. 일단은 따르고 있다. 리고모르의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이곳마저 놈들에게 알려지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우릴 찍어 누르려 할 거다.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지. 그래. 게다가 오로라가 들키면 인질로 잡혀있는 윈스터와 하이반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어. 그 녀석이 인질로 알려진 건가? 그럼 이 근방에 있는 백규왕의 혼이 이미 베르드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걱정 마라. 혼으로 향하는 길목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접근한 녀석은 없어.
아까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강아지 씨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서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백기 군단 녀석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될 터다. 이 사람 막무가내인 모습에서 어쩐지 하이반이 생각나네. 혼을 찾는 것도 소규모로 조를 짜서 수색할 예정이었지. 수가 적으면 놈들에게 들켜도 사냥꾼인 척 위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혼의 위치는 우리가 알아왔어. 칼론이랑 북시리가 알려줬어. 자, 여기 지도인가? 그렇군. 위치는 우리도 그간의 조사로 얼추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당사자가 직접 알려준 것이니 이 지도가 훨씬 정확하군.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는 건가? 그래.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혼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제는 이용할 수 없는 길이다. 너무 낡은 정보야. 칼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의 지리를 모르는 저희만으로는 혼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 아까도 보니 바닥이 꺼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을 터벅터벅 잘 두었더군. 흔적도 거리낌 없이 남기면서 말이야. 우리도 충분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부족하다. 계속 그렇게 행동했다간 혼이고 단판이고 하기도 전에 이 흉포한 땅에 널 집어삼킬 거다. 몇 자리를 이곳으로 삼을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호의를 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군. 안내자를 붙여주마. 제가 갈게요. 부탁해도 되겠니? 처음부터 제가 갈 생각이었어요. 그게 윈스터 아저씨가 제게 맡기려던 임무니까요. 엘 수색대, 내가 혼이 있는 곳까지 안내할게. 네 차례 있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강철 여왕님,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의 일까지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혼을 수색하는 동안 백기 군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겠습니다. 니찰에게 통신장치를 들려보내줘. 알았다. 출발은 언제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출발하신데도 문제없습니다. 일처리가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드는구나. 좋다. 채비를 도와다오. 그럼 혼에 접근하는 길을 니찰에게 일러두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내가 앞장설게. 이곳은 눈 아래 절벽이 있거나 포악한 야생동물들이 많은 지역이라 위험하거든. 자세히 알고 계시는군요. 긴 시간 동안 혼을 찾아 이 일대를 수색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언제 누가 이곳을 다닐지 모르니까 간단한 지도나 서식하는 생물,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몬스터들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 그건 혼을 찾는 것 외에도 많은 일에 도움이 되겠네. 혹시 이 근처에 서식하는 몬스터 중에 특히나 위협적인 녀석도 있어? 여긴 서린들의 서식지야. 워낙 포악한 몬스터들이니 조심해. 그 밖에도 함정 식물들이 많으니 예사롭지 않게 생긴 식물 주변엔 되도록 가까이 접근하지 마. 서린? 그건 어떤 몬스터죠? 온몸이 털로 뒤덮인 외형에 아주 호전적인 녀석들이야. 지능도 높은 편이라 마주치면 곤란할 거야. 개체수가 많지 않긴 한데 영역을 침범한 생물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울부짖어서 동족을 불러모으는 습성이 있거든. 상상만 해도 귀찮다. 안 마주쳤으면 좋겠네. 내 생각도 그래. 게다가 지금쯤이면 새 우두머리와도 마주칠 수 있어서 그것도 걱정되고. 서린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건가요? 이전 대장은 매손이라는 녀석인데 한때 이 인근 지역이 전부 접근 금지가 될 정도로 유명했었지. 그렇지만 꽤 긴 시간 동안 목격담이 없었어. 그래서 죽었거나 서열 싸움에 져서 밀려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서열 싸움에 밀려난 거라면 이전 대장보다 더 강한 녀석이 자리를 꿰차고 있겠군. 그래서 주의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녀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여기선 이쪽으로 가면 돼. 니찰,
아까 오로라에서 나눴던 대화 말인데 질문 좀 해도 될까?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말이야. 아셀라 씨는 하이반도 인질인 것처럼 말하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오로라 측에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아셀라님께는 빠짐없이 보고드렸어. 하이반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공표하자는 건 아셀라님의 판단이셨지. 응? 그럼 아셀라가 거짓말을 한 거야? 내부에서 그것도 총 책임자의 아들이 배신자라는 게 밝혀지면 분란이 일어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겠지. 목격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입막음하고 쉬쉬하는 게 주의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거란 판단 아니겠어? 그것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갔거든. 저희가 엘리오스로 떠난 뒤에 일어난 일이군요. 아까 내가 리고모르의 일을 수습하고 돌아왔다고 말했었지? 너희가 떠난 뒤 리고모르는 한동안 백기군단 병사들에게 감시를 받았어. 감시의 위험이 있다. 그 이야기로군. 고생이 많았겠다. 그 녀석들이 리고모르에 뭔가 해코지를 하진 않았겠지?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 감시하는 병사들도 딱히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진 않았고, 그렇게 한동안 리고모르를 감시하더니 지상에 올라오지만 않는다면 이곳에 사는 걸 눈감아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갔어. 뭐? 의외로군.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잖아.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지? 아셀라님은 병사들이 물러난 이후에 하이반이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리고 모르를 떠난 병사들은 직후 바로 포탈을 찾는 일에 배치된 것 같아. 혼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처럼 위치를 아는 당사자가 알려준 게 아니고서야 알 방법이 없는 정보죠. 하이반이 백기 군단에 합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혼을 수색하기 시작했더라. 그 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혼과 포탈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연구한 것 같아. 혼의 위치를 알아낼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오로라의 존재가 백기 군단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위치가 들키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존재가 안 알려졌다는 건가? 확실해? 확실해. 리고모르의 가른족 중에서 백귀 군단의 병사로 위장에 들어간 사람이 몇 있거든. 만약 오로라의 존재가 알려졌다면 백귀 군단 내에서 색출 작업이 벌어졌을 텐데 그런 낌새는 전혀 없어. 하이반,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셀라님은 이런 이유로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하셨어. 정황상 분명한 배신 행위이지만 의혹이 너무 많아서. 책임자인 윈스터 아저씨가 잡혀갔다는 것, 그리고 리고모르가 발각됐다는 것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도리어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면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전면전을 펼칠 방법밖에 없다는 여론이 득세할지도 몰라. 그렇겠군요. 지나치게 절망적인 상황에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셀라님이라도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울 거고 인질로 잡힌 아저씨의 생사는 더더욱 장담할 수 없게 될 거야. 최악의 전개로군. 하지만 당장 적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해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렇겠지. 아직 하이반을 믿고 있는 거니? 잘 모르겠어. 믿고 싶은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아셀라님의 판단을 들었을 때 아직은 그 애가 돌아올 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는 하이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그 녀석에 대해서는 니찰 니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네 바람대로 하이반이 배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든 간에 베르드의 부하로 돌아선 이상 우리는 그를 적으로 만나게 될 거다. 녀석과 마주했을 때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확실히 정해두는 게 좋을 거다. 나는 믿어. 그 애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이 함께 자라는 걸. 하이반은 언제나 백기왕도 최선책이 아니라고 말했어. 강자가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했었지. 그런 애가 베르드를 따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새로운 시대, 나는 바랐다. 누구야? 저긴가요? 모비? 레비? 어머하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니찰? 방금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글쎄요. 반응을 보니 우리 중엔 큰 강아지 씨만 들은 것 같은데요? 춥고 척박한 땅. 씨를 뿌려도 싹이 돋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라도 얼어 죽지 않으려면 꺾어 불을 떼야 하는 이곳. 자연스럽게 서로의 것을 빼앗는 것이 더 쉬운 길임을 익히게 된다. 지금도 계속 들리고 있어. 나는 여전히 안 들려. 너무 작은 소리라서 못 듣는 건가? 혹시 레나는 들었어? 아니, 전혀. 딱히 새로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데. 말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건가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잠깐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우리를 서로 헐뜯고 약탈하고 죽이며 사는 짐승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와우, 제법 살벌한 내용이네. 이봐, 장난치지 마! 갑자기 무슨 무시무시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하나도 재미없거든! 맞아! 무섭잖아! 너, 혹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적에게 무슨 공격이라도 당해서 환청 같은 걸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그래? 아니, 그렇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니찰에게만 들릴 리가 없잖아. 그건 꼭... 어이, 너, 그건 말하지 마. 꼭 귀신 같잖아. 말하지 말라니까. 지에게 꼭 그렇게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속이 시원해? 꼭 그래야 했냐고? 일단 두 사람은 좀 진정해봐. 맞아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저 생전에 못다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한으로 남아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현세를 떠도는 비참하고 가엾은 영혼일 뿐이에요. 그 설명이 더 소름끼쳐. 우리에겐 정녕 이런 삶밖에 허락되지 않은 걸까? 피비린내를 맡으며 살기엔 삶은 너무나 길다. 분명 다른 답이 있을 터다. 나는 긴 시간 동안 그 답을 찾아 헤맸다. 이건... 라비도 들려. 누가 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많이 안타깝고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지. 소리가 조금씩 저쪽으로 멀어지고 있어. 우리가 가던 방향하고 일치하네? 따라가보자. 싫어! 미쳤어? 들리긴 뭐가 들린다는 거야? 맞아! 나도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이건 함정이야! 만약 저게 정말 함정이라면 더더욱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는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미 함정이나 적의 공격에 현혹된 거라면 우릴 구할 수 있는 건 너희 둘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은 어차피 우리가 혼을 회수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곳이다. 하지만 정 무섭다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려도 괜찮아. 어때? 우리 둘만? 여기서? 제가 뒤에서 업무할 테니 안심하시고 조심히 따라가 보도록 해요. 내가 이 전쟁 같은 삶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처음부터 많은 이들의 동조가 뒤따를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부하들에게까지 허무맹랑한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아렸다.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드는구나. 목소리의 정체는 저건가? 저 흐린 연기같이 생긴 거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아까는 분명 안 보였었죠? 갈수록 점점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것 같네요. 대체 뭐가 보인다는 건지... 아, 혹시 마계의 정령 같은 건 아닐까?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령이어서 특정 사람들한테만 들리고 보인다든가. 나도 그 생각을 해서 아까부터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령은 분명히 아니야. 하이키르퍼님, 주제넘은 말이지만 당신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사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대의 허물을 탓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순간은 네가 무척이나 원망스럽구나. 그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나라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내 뜻에 동감해서가 아니라 안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나는 강했고 나와 함께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 전쟁 같은 삶, 내일 먹을 것을 오늘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 이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하지만 굶주림이,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채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야. 나는 한없는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영원히 야만의 수렁에서 싸우다 죽는 수라의 삶을 살다 덧없이 사라질 운명인 걸까? 하지만 여전히 믿었다. 죽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두려울 때에 드러나는 야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내 앞에 마조강이 나타났다. 익숙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건 아이의 기르프의 기억이야. 백귀왕의? 그렇다. 안심하거라, 귀신 같은 것이 아니니. 아무래도 혼에 가까워지면서 아이의 기르프의 기억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구나. 뭐야, 별것도 아니었잖아. 저건가? 이제 보이는군. 사람마다 인지하는 시간이 다른 걸 보면 혼을 보호하는 특수한 장치가 있는 걸까요? 겁이 많은 사람은 볼 수 없는 마법이라도 걸려있나 보죠. 칼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혼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 따라가 볼까요? 마조강은 나에게 말했다. 자신과 함께 한다면 동족끼리 빼앗고 짓밟고 증오하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주겠다고. 당신은 참 치사한 사람이군. 내가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한 말일까? 나는 그를 따랐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서. 그러나 마조강의 실종 후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혼란스러웠다.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건지, 모습을 감출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도 아니라면 약속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루시엘라님, 마조광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다. 먼 과거의 일이니까 기억하는 자가 많지 않을 테니. 마조광은 혼란스럽던 마계에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자다. 그는 강한 힘과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으로 수많은 군웅이 난립하던 마계를 통일하고 체제를 만들었지. 군웅님? 엘리오스처럼 왕국이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부족이나 패거리 같은 작은 무리가 많았다는 뜻이다. 우두머리, 장군, 부족장, 총통, 지배자. 명칭이 어떻던 간에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하는 칭왕자들은 많았지만 그저 그뿐이었지. 혼란스러운 세상이었다. 수라의 삶, 무법지대였다는 말이군요. 그래, 마조광은 네로라 하는 마계의 강자들을 차례차례 거꾸러뜨리고 그들 중 쓸만한 자를 자신의 부하로 삼아 마계를 제패했다. 그리고 마계의 땅을 내 부하들에게 내어주고 다스리게 했지. 하지만
그 뒤로 언질도 없이 종댁을 감췄다. 백귀왕의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실종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정말 그 뒤로 마족왕은 영영 사라진 거야? 그래. 아직까지도 모른다. 죽은 건지 모습을 감춘 건지 알 길이 없지. 이제 와서는 무슨 목적으로 마계를 통일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수수께끼의 인물이네. 루는? 루도 마족왕하고 약속한 게 있어? 있지. 짐에게도 있었느니라. 루. 어서 가자꾸나. 혼이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마조강의 실종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일부터 땅이 훨씬 거칠어지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많은 백성들이 정든 곳을 떠나 동쪽으로 이주했다. 견디기 어려워진 환경의 변화, 더욱 부족해진 식량과 물자, 그로 인한 대규모 이주로 영토 내의 두 종족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다. 사라진 마조강의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내 땅을 책임져야 하는 군주였고 해결안을 찾아내야만 했다. 기억나는구나. 마조강이 사라진 이후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지. 나는 부하들과 부족한 물자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해저의 절벽 틈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기계를 발견했다. 해저의 절벽 틈 사이라면 설마 리고모르 연구실에? 자원난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포탈을 발견했고 그걸 계기로 북부 제국과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엘리오스의 사람들이 마족과 거래를 트는 데는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말이옵니다.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거리에 제약 없이 어디든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계를 가동시켰고 곧 아주 낯선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은 마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엘리오스의 발을 딛게 된 것이다. 나와 부하들은 마차를 각오하고 조심스럽게 탐문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적대하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를 반기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다.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엘리오스에 가졌던 그 반감은 일방적인 것이었나? 이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마조강의 행방은 결국 알아내지 못했지만 나는 이 일로 드디어 오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 어릴 때 들어본 적 있어. 하지만 내가 들었던 건 백귀왕의 영웅담에 더 가까웠는데. 영웅담이라고? 그래. 살기 어려워지자 군주 백귀왕이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손수 백성들을 구했다 같은 이야기였어. 하지만 당사자의 시선으로 보니 느낌이 다르구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져. 마을 어른들에게 들었을 때 백귀왕은 완벽한 존재 같았는데 처음부터 군주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야. 분명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하멜에 처음 보는 위험이 닥치더라도 부하들 앞에선 결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셨죠. 지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게 된다고요.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하멜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고통스러워하셨는데도 말이에요. 니찰이 들었던 백기왕의 이야기들은 백기왕이 군주이기 때문에 보여줘야만 했던 강한 모습들의 일부였던 걸지도 모르겠네. 어? 저 하얀 연기가 피어나오는 곳을 봐. 저게 바로 백귀왕의... 백귀왕의... 뭐지? 저건 매손이잖아. 죽은 게 아니었나? 하지만 살아있었다면 여태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모습을 보니 알 것 같네요. 혼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혼자 차지하느라 그간 조용했나 본데요. 으아!
물건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다. 그만 단념하거라. 자, 이제 혼을 회수할 수 있겠어. 저 설인 말인데 자기 혼자 혼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 주변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나 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증폭될 정도의 에너지니까 탐이 났겠지. 멍청하긴. 어쨌든 이제 다시 볼 일은 없겠군. 루시엘라님, 여기 받으세요. 고맙구나. 그런데 방금 혼이 너에게로 향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니고 있어도 될 듯한데. 제가 가까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윈스터 아저씨가 혼을 맡긴 건 루시엘라님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말이야, 왜 북부 제국의 사람들은 백기왕을 반겼던 걸까? 마족인 줄 몰랐던 걸까? 마족인 줄 모르더라도 이질적인 모습이니까 경계를 했을 법도 한데 반기기까지 했다니 확실히 의아하긴 해. 뭐 뽀로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뜬금없이 거기서 뽀로는 왜 나오는 거야? 엘소드님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북부 제국은 신수나 영수의 친화족이고 영험하다고 여기거든요. 백귀왕을 마족이 아니라 강한 영수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에이, 그냥 어쩌다 맞춘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뽀로는 좀 아니다. 아무튼 이걸로 백귀왕이 혼도 찾고 백귀왕이 어떻게 북부제국과 교류한다는 발상을 생각해냈는지도 알게 됐네. 의외의 포즐이 풀렸는걸? 마계에 온 뒤로 마족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기계는 뭐였지? 리고모르의 녀석들도 분명 포탈을 발견했다고 했었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둔 건지 뭐에 쓰려 했던 건지는 밝혀진 게 없어. 혼을 계속 찾다 보면 알게 되려나? 아무튼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다음 혼이 있는 장소로 가자. 백귀왕은 엘리오스에서 꽤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호의를 받은 입장이고 원하는 게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겠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북부 제국의 인간들과 교류를 시도했던 백귀왕이 엘리오스의 신령들을 해코지 않은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말이지. 은님? 혹시 백귀왕에 대해 들은 것이 전혀 없으시옵니까? 어? 백귀왕 혼의 기억이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거야? 아니요. 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사옵니다. 은님? 아, 그렇게 둘러보셔도 안 보이실 거예요. 은님은 여우 신령님이신데 영혼의 형태로 저와 함께하는 분이시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언제나 지혜를 빌려주시는 고마운 분이셔요. 영혼의 형태로? 그... 믿기 어려우시죠? 소녀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미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거 빙의 같은 거지? 한 사람의 몸에 두 사람의 영혼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면 백귀왕은 혼을 나눠놓는 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부하 한 명의 몸에 빙의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싶어서. 아하,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야, 진지하게 듣지 않아도 돼. 나는 혼에 대해 잘 모르니까. 백귀왕이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데엔 이유가 있겠지. 하긴 저와 은님은 서로를 믿고 줄곧 함께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럴 것 같아. 상상도 잘 안 되는 일이니까 말이야.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샜네. 혼을 회수했다는 걸 아슬라님께 보고 드리려고 했거든. 혹시 혼의 기운이 남아있나 싶어서. 그러셨군요. 저희가 나눈 대화는 방금 일과는 무관한 주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그래도 백기왕의 혼이어서 참 다행이야. 귀신이었으면 정말 다시 엘리아노드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야. 좀 진정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 다음에 찾을 혼도 방금처럼 우릴 혼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준다면 계속 겁먹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말이에요. 그걸 또 봐야 한다니. 그런데 영혼으로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냐? 마족만 할 수 있는 건가? 마족인 것과는 관계없다. 하에기르프 그 녀석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지. 짐이 시엘과 영혼의 계약을 나눈 것이나 슈티르바르겐 녀석이 모습을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고유의 힘이지. 그런 거였나? 페이타나 벨도에서도 영혼을 부리거나 죽은 녀석을 살리는 마족들이 있어서 마족들이 사용하는 마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영혼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녀석들이 한둘이겠냐마는 아예 기르프의 능력에 비한다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기나 다름없지. 아마 우리가 아예 기르프의 옛 기억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예 기르프의 능력과 관계가 있을 게다. 나는 큰 강아지 씨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을 때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전엔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나도 그래. 하지만 애드랑 아이샤가 듣기 싫다고 울먹거렸을 때는 못 들었다가 루가 백기왕의 혼이라고 알려준 순간부터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런 적 없거든! 혼을 인지한 순간부터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 마법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녀석이 이렇게 우릴 안내해준다면 혼을 찾는 데엔 도움이 될 것이니라.